깜짝 놀라실 일이에요. 뭔데? 저 결혼할 사람 기준 씨 형이에요. 차성준 씨. 알아? 알아요? 응. 어떻게 알아요? 그 사람 지난번에 집에 인사 왔다 가는 거 봤어. 근데 얘기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? 응. 놀랐을 것 같아요. 많이 놀랐어. 좀 황당했고. 언니, 나에 대해 다 아셨겠네요? 문자 보낸 사람, 귀걸이 사진 보낸 사람. 맞아요. 자수하려고 언니한테 만나자고 했어요. 죄송해요. 언니한테 못할 짓 했어요. 잘못했어요. 오빠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질투심에 참을 수가 없었어요. 두 사람 갈라놓고 싶었어요. 한 가지만 물을게. 호텔에서 리콜된 것도 계획된 거였어? 리콜이요? 그게 뭔데요?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누구 전화가 리콜됐다는 건지. 그나마 다행이다. 수진이가 한 짓이 아니어서. 그나마 덜 실망하게 돼서. 언니, 제가 한 짓 덮어주세요. 무릎 꿇고 빌게요. 일어나. 오빠가 알면 우리 끝나요. 그럼 나 죽어요. 나뿐만 아니고 우리 애기도요. 일어나. 제발 부탁해요, 언니. 살려주세요. 어서. 약속해 줄 거죠? 고마워요, 언니. 저 언니 믿어요. 한 가지만 물어도 돼요? 기준 씨랑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?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. 야, 뭐?